아, 굉장히 어렵네. 겨울.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본 지가 언제세요? 시험이요? 글쎄요. 수능? 수능 19살에 보니까 12년 전. 생각보다 그만이었습니다. 12년이 될 줄 몰랐어요. 놀리시는 거죠? 예. 시험을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이름을 잘 써야 된다고요. 헷갈리지 않게. 오늘 글씨가 잘 써졌어요. 이쁘게 써진 것 같아요. 직장과 직업? 배우. 직장이 있나요, 제가? 아, 제가 또이 스토리지 컴퍼니 이제 홍보 팀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다 저한테 컨펌이 떨어져야 이 콘텐츠 조금 지금 약간 조금 흥미로워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잘 했어요. 전 취미가 운동인 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 이 요즘 스타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정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나요? 요즘은 살짝 반옷이 유행이잖아요. 280 할게요. SNS. 인스타그램. 제 아이디가 뭐죠? 원 언더바 콤플렉스? 저도 콤플렉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불만이 없어요, 저는. 네. 나의 매력. 서윗이라고 쓰겠습니다. 서윗. 아, 스윗은 아니고 서윗. 아, 서윗. 좋아하는 새. 저는 사실 검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정. 좋아하는 숫자. 1. 뭔가 좋지 않나요? 1. 최고. 하나. 오, 예.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아, 정말 독보적인 배우였다. 아,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아직 해나갈 게 많기 때문에 요즘 또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일. 이건 거의 뭐 실현 불가능해 되는 거잖아. 마블? 마블에 가고 싶다.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달콤한 인생에 이병헌 선배가 거기서 정말 멋있게 나오십니다. 젠틀한 느낌으로 살고 싶다. 뭐, 거기서 일하시는 게 비록 좀 어두운 쪽이긴 하지만, 좌우명.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방향이라도 돼요. 자신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좋은 배우야. 원성할 때나요? 그럼요. 자, 다음 장. 나 배우. 아직도 닭가슴살 쉐이크를 드시고 그럼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연기. 잘하고 싶어. 어려워. 연기 잘하고 싶으니까. 아, 굉장히 어렵네. 이거 진짜 어렵다. 겨울, 팍. 짬뽕, 민초, 바다, 액션, 가심, 샐러드, 부먹찍먹, 난 처먹. 아, 탕수육은 난 부먹. 전화, 휴양지. 아, 서브웨이도 맛있단 말이지. 하지만 서브웨이, 이게 조금 더 뭔가 헬시하거든요. 산책, 아이폰, 걱정, 사랑. 사랑. 이 사랑도 이해해 주는 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
전 자기관리는 약간 80점. 아직 전 멀었어요. 열정. 열정이야 뭐 저는 항상 거의 뭐 full. F-U-L-L. full. 마법을 가려고 영어로 준비 중입니다. 네. 깔끔. 아, 저 굉장히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이 느낌과는 다르게 유머. 자, 전 유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 유머는 한 40. 계획성. 전 계획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애정 표현. 한 60%. 활동성. 활동성은 좀 만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집에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쉬어도 거의 뭐 스케줄 만들어서 합니다. 오늘 검사를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총 평가해본다면? 제 자신이요? 제가 알고 있는 나 그대로구나. 제가 이거 하는 게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해봤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스토리제이 컴퍼니 배우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운영하면서 운영진들이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 저희 재밌는 콘텐츠 많이 올라올 테니까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콘텐츠 앞으로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방금 진짜 어때?